to drift, I can stand the fight. You're acting like a baby and I think you don't mind. Pushing every button just to push me aside.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령입니다. 저 지금 또 오전에 운동을 다녀와가지고 또 씻고 이렇게 팩을 또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뗄 때가 됐습니다. 너무 시원해. 이렇게 팩을 떼줬는데 오늘 쓴 팩은 요거 써줬어요. 허스텔러 리틀 드롭스 카밍 데이즈 앰플 마스크. 요것도 되게 수분 진정이 되는 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열을 좀 낮춰주고 진정을 좀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토너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진짜 완전 민낯 메이크업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앰플. 오늘 진짜 초간단 민낯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뭔가 영상도 되게 짧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목 없어가지고, 제가 운동하러 갈 때나 아니면 뭐 마사지 받으러 갈 때나 아니면 진짜 요 앞에 동네에 잠깐씩 나갈 때 하는 그런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운동할 때는 그냥 선크림에 립밤 정도만 바르고 가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민낯 메이크업은 뭔가 살짝 진짜 약간 제 민낯인가? 메이크업 한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해볼 거예요. 릴리프 크림 발라주고요. 이제 완전 여름이에요. 진짜 너무 더워. 벌써 여름이 이렇게 오면 이번 여름 더울까? 덥겠죠?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도 밖에서는 마스크를 좀 벗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난 잘 안 벗지만 되게 눈치 싸움 중. 이렇게 스킨케어까지 해줬고 이제 피부 베이스를 해볼 건데 민낯 메이크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런 정말 이 민낯에 살짝 톤업만 딱 해주는 넘버즈인 유리알 맑은 톤업 클리어 요거 사용해줄게요. 아니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짜 이 톤업 클리어는 진짜 그냥 내 피부에 살짝 톤업이 되는데 뭔가 되게 촉촉하면서 아주 살짝 정말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되게 화사해졌죠? 이렇게 정말 예쁜 피부결로 만들어주는? 피부가 되게 좀 화사하게 밝혀주는? 근데 또 막 백탁현상 이런 건 아니고 진짜 뭔가 알게 모르게 살짝 이렇게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 이렇게 오늘 피부 베이스는 그냥 이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눈썹을 그려볼 건데 눈썹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쿨톤 브로우 추천해서 해드렸던 이거 롬앤의 그레이스 토프입니다. 요걸로 눈썹을 막 엄청 정갈하게 그리진 않고 정말 빈 곳만 살살살살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눈썹 모양도 그렇게 막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정말 자연스러운 민낯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진짜 이 정도? 거의 뭐 하나 마나한 정도로 살살살 이걸 그냥 빈 부분만 이렇게 살짝 채워줄 거예요. 뭐 눈썹 꼬리도 이렇게 막 길게 빼지 않고 그냥 내 원래 눈썹 그대로 빈 곳만 채워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살짝 빗어줘서 이렇게 풀어줘요. 자, 그 다음에 쉐딩을 안 하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썼던 요거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살살살살 문질러줘서 요걸로 그냥 쉐딩을 하는 거야. 진짜 간단하죠? 요거는 제가 진짜 초간단으로 준비할 때 이렇게 쓰는 방법인데 너무 괜찮아. 이거 보세요. 괜찮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코에도 이번에는 새끼손가락으로 그냥 쓱쓱
문질러줘서 이걸로 쉐딩을 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얇은 심으로 애교살을 또 해주는 거죠. 어때요? 애교살 생겼죠?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그냥 원래 이 쉐딩 제품으로 눈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오늘 그냥 이걸로 다 끝낼게요. 이걸로 한 큐에 끝내겠습니다. 저 다시 꺼내가지고 눈 부분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쓱쓱 그어줘요. 그리고 손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펴발라줘요. 눈에 어느 정도 음영감이 조금 있어야 그래도 우리 얼굴에 전체적으로 음영이 생기잖아요. 요런 느낌. 너무 자연스러워. 정말 자연스럽게 이런 브라운 컬러를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거의 메이크업이 지금 끝났거든요, 여러분. 거의 끝났어, 지금. 그 다음에 뷰러로 바짝 말고 정말 자연스럽게 시컬이 되게끔 민낯 메이크업이니까 마스카라 또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눈썹 중에서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결 살리기잖아요. 그래서 이 결을 한번 살려주는 거지. 더 자연스럽게. 저 되게 아까랑 알게 모르게 살짝살짝씩 바뀌었지 않았나요, 여러분? 뭔가 음영들이 살짝씩 생기면서 자연스럽지만 또렷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열로 그냥 이 속눈썹 한번 고정해줄게요. 아무래도 마스카라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뷰러만 한 속눈썹에는 금방 처질 거잖아요. 좀 식혀가지고 얘를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볼 건데, 오늘은 민낯 메이크업에 맞게 립밤을 발라볼 거예요. 에이블랙의 비건 립 트리트먼트 컬러밤입니다. 요즘 비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에이블랙에서도 이렇게 비건 립밤이 출시가 되어가지고, 비건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에이블랙의 립밤은 립글로즈보다 색이 선명하고 투명한 유리알 발색으로 민낯 메이크업이나 평소에 휴대용이나 보습용으로 챙겨 다니기 너무너무 좋은 립밤이거든요. 컬러는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렇게 본품 새 컬러랑 선물용 세트로 또 이렇게 새 컬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립밤 손목 발색 먼저 보여드릴게요. 1호 러빙 코랄. 피치에 핑크 한 방울 더한 청순한 피치 코랄 컬러예요. 2호 로지 엔칠. 자연스럽게 입술에 물들어서 생기 한 방울, 차분한 한 방울 더한 로즈 컬러예요. 3호 히터 레드. 얼굴이 맑아 보이는 맑고 화사한 레드 컬러입니다. 그리고 선물용 미니어처 전용 세트 구성으로는 요렇게 3호 히터 레드랑 4호, 5호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4호 핑크 오프. 투명하고 촉촉한 클리어 핑크 컬러고요. 5호 어덜트 베리는 차분하지만 얼굴색을 살려주는 오묘한 라즈베리 컬러예요. 방금 보여드린 4호, 5호는요, 요렇게 너무 귀엽게 선물 세트 구성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에이블랙 비건 립밤은요, 웜톤, 쿨톤을 확실하게 나누는 것보다 전체적인 컬러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생기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민낯에 바르기 좋은 컬러 립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건 립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저는 오늘 4호를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입술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거든요. 자, 이거 4호 핑크 오프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런 느낌. 원래 본연의 입술이랑 잘 어울려서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색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더 투명하고 맑게 완성이 됩니다. 이런 느낌. 어때요, 여러분? 너무 괜찮죠? 이 5가지 컬러 중에 저의 원픽은 이거 4호예요. 어때요, 여러분? 입술색 너무 예쁘게 올라오죠? 이런 느낌. 아니, 여러분, 에이블랙이 고발색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립밤도 이렇게 한번 발랐을 때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 자연스럽게 잘 올라오고요. 그리고 제가 바른 핑크 오프 컬러는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투명한 클리어 핑크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없으면 그냥 립밤 보습용으로는 정말 좋은데, 이렇게 생기를 주기에는 살짝 아쉽잖아요. 근데 이 핑크 오프는 정말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예쁜, 그냥 원래 본연의 입술인데,
살짝 생기가 정말 자연스럽게 싹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났는데 저는 살짝 아쉬우니까 이 오후 어덜트 베리로 블러셔까지 한번 해볼게요. 블러셔 뭐 거의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대충 쓱쓱쓱쓱 해준 다음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주면 너무 괜찮다. 이런 느낌 어때요, 여러분? 너무 괜찮지 않아요? 되게 뭔가 이렇게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초간단 메이크업 끝났거든요? 너무너무 간단한데 확실히 처음보다는 뭔가 이렇게 피부결도 정리가 되면서 입술에 혈색도 딱 주고 너무 자연스럽고 생기있는 민낯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자, 오늘 소개해드린 에이블랙 비건 립밤은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 클럽 클리오에서 본품은 39% 할인가에 그리고 미니 세트 구성은 35% 할인가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침 선물용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거 이 선물 세트 구성용으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6월 중으로 카카오 선물하기에도 입점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부담 없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립밤은 있지만 이렇게 생기 있는 컬러로 올라오는 립밤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에이블랙 추천해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테스트까지 먼저 받아봐가지고 바른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초간단 민낯 메이크업 완성을 했고 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I have to drift, I can stand the fight. You're acting like a baby and I think you don't mind. Pushing every button just to push me aside.